막산업이 대충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해외랑 국내랑 이런 뭐 몇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그 음악 산업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음악 산업에서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악보가 있어야 되니까 악보를 프린트를 하거나 인쇄를 해서 파는 비즈니스. 이게 제일 먼저 생긴 음악 비즈니스예요. 그 처음에 음반이 생긴 거는 그 축음기를 만드는 기계 회사에서 음악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 이게 우리나라 음악 시장입니다. 디지털 시장은 급성장을 했다가 2005년부터 그냥 포화 상태였다가 다시 전 세계 글로벌 아이돌 시장의 영향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건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원 다운로드 시장이 제일 커요. 중국은 역시 우리나라 최기 모델을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되는 착시는 컬러링, 빗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포장을 차지합니다.